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해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영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오늘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우리가 매일 쓰는 말이 아침 인사로 굿모닝, 뭐 오후에 good afternoon, good evening, 저녁에 good night, 뭐 이런 인사말을 쓰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많이 쓰는 말이에요. 가장 많이 쓴다는 건 이게 가장 중요한 문법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자주 쓴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자주 쓰는 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축구를 잘하려면 우리 뭘 잘해야 되죠? 패스를 잘해야 되죠. 에? 야구를 잘하려면 던지기를 잘해야 되고 잡기를 잘해야 되고 치기를 잘해야 되죠. 영어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쓰는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영어의 특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굿모닝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아침을 생각하십시오. 네. 굿애프터눈도 좋은 오후, 굿이브닝 좋은 저녁이라고 생각하시죠. 자, 질문할게요. 굿나잇을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 못하시죠. 좋은 밤? 좋은 밤이라고 생각하세요. 잘 주무세요 라고. 아, 이거는 왜 잘 주무세요 라고 하죠? 잘 자요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아, 영어에 진짜 영어가 뭔지 알게 됩니다. 아, 이게 잘 주무세요 잘 자요. 굿나잇은 나이스는 학교에서 밤이라고 배웠는데 잠이라는 말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굿나잇을 자더라고 할까요? 네. 자, 영어에 가장 큰 원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문법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명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명사. 뭐 아침도 명사고 오후도 명사고 저녁도 명사고 이런 걸 명사라고 합니다. 자, 영어는 이 명사가 바로 뭐가 되나? 동사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동사? 예, 동사가 됩니다. 즉, 우리말로 서술어가 되죠. 그래서 굿나잇이 좋은 밤이 아니라 좋은 밤을 보내세요. 잘 주무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굿모닝은 좋은 아침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좋은 아침 되세요. 좋은 아침 시간을 보내세요죠. 이해되시죠? Good afternoon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 좋은 오후 시간을 보내세요. 가지세요. 이런 뜻입니다. Good evening도 마찬가지로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가족들과 함께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가장 자주 쓰는 말이니까 이게 뭐라고요? 영어? 네, 가장 중요한 문법이 됩니다. 이걸 이 문법이 뭐라고요? 예, 명사가 뭐가 된다? 동사가 된다. 자, 자, Happy Birthday. 뭐예요 이거? 행복한 생일 날 되세요. Merry Christmas 뭐예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날 되세요. Good teacher. 이거 번역해보세요. 이게 이제부터 좀 어려워질 거예요. Good teacher. 좋은 선생님? 좋은 선생님 되세요. 네, 좋은 선생님 되세요. 여기서는 뭐예요?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좋은 선생님 되세요. 그 선생님 정말 잘 가르쳐. 잘 가르쳐. Good tea. 좋은 차. 차 맛있네. 이거 쉬워. 차 맛있네. 이해되시죠? 자, 이제 thanks라는 표현이 있죠.
땡큐는 감사합니다. 네. 땡스 해서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게 왜 감사합니다가 된다고요? 명사가 동사가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여러분 이 명사가 동사가 된다는 이 원칙을 알게 되면 영어에서 어순이라고 하는 개념이 새롭게 보입니다. 자, 이를테면 여러분 제일 쉬운 걸로 I go to school 이런 말 있어요. 자, 이걸 나는 학교에 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공부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공부하러 간답니다. 아셨죠? 나는 침대에 간다 해보세요. 나는 침대에 간다. 예, I go to bed. 자러 가는 거예요. 자러 가다 자다가 어디 있어요? bed에 있어요. 공부하다가 어디 있어요? school에 있어요. 이제 어순 감각이 생기죠. 아, 영어의 어순이 이런 거구나. 영어가 우리말하고 어순이 다른 이유는 뭐라고요? 명사가 동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말하고 똑같이 서술어잖아요. 아시죠? 자, 축하합니다. 영어는 뭐라고요?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좀 어렵네요. My apologies for being late.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원어민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법입니다. 명사가 동사가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아시면 영어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겨요. 자, 자신감이 언제 생깁니까? 뭐 달라고 할 때 뭐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뭐만 이야기하면 돼요? 명사만 이야기하면 돼요. 예? 그냥 펜 달라고 하면 펜 하면 되는 거고요. 물 달라고 하면 water. 너무 간단하죠? 이해되시죠? 여기에다가 뭐만 붙이면 돼? please만 붙이면 좀 더 부탁하는 말이죠. water please.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명사가 동사가 된다는 걸로 아, 영어의 많은 부분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명사가 동사가 어떻게 되는지 좀 깊이 있게 어려운 문장에서 뭐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여러 문장들이 있어요. 그런 문장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러면 영어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아, 이 영어가 너무 쉽구나. 너무 간단하네. 또 어려운 문장이 나타나도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너무너무 어색한 문장들이 많아요. 근데 그 문장들이 실제로 영어식으로 우리말스럽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어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다? 네, 명사가 동사된다. 네, 이것만 알면 여러분은 영어 구문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어휘력도 엄청나게 늘고 생활 영어 표현도 다 알고 너무 좋죠. 자, 제가 이걸 이제 이걸 발견하고 제 영어 문법을 또 다시 보게 됐어요. 처음부터. 그랬더니만 이걸 알면 영어 문법이 너무너무 쉬워져요.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뭡니까? 뭐 관계대명사, 뭐 또 뭐 투부정사의 명 투부정사, 그리고 뭐 어순이 또 여러분 입장에서 제일 힘들죠. 이 어순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또 영어의 중요한 문법 하나는 뭐겠어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명사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형용사에서 나왔을까요? 아시죠? 형용사가 뭐 된다고요? 명사가 된다. 형용사는 동사도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재밌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어려워해요. The rich. 부자들이거든요. 부자들. 부자들인데 여기에 people이 사라진 거죠. 부자 사람들죠. 형용사가 뭐가 됐어요? 명사가 된 거죠. 그래서 제일 큰 원칙 뭐라고요? 명사가 동사된다는 원칙하고 또 제일 큰 원칙 뭐라고요? 형용사가 명사된다는 거. 그 형용사가 명사된다는 걸 알면 여러분이 영어 생활 영어의 어휘력이 이제 폭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평양을 그냥 퍼시픽 오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미국 애들은 오션을 안 붙여요. 그냥 퍼시픽이라고 해요. 퍼시픽만 해도 태평양이에요. 뭐 제가 자주 갔던 옛날에 뭐 캐리비안 베이가 있어요. 미국 애들은 캐리비안 베이라고 안 해요. 그냥 캐리비안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무슨 원칙 때문에? 형용사가 명사되는 원칙 때문에.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명사가 동사되는 걸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